행정사점 세 번째 임무입니다. 클리어 보상으로는 기억 파편 100개가 지급이 되고, 이번에 한정 드랍은 JS05하고 M12 T65가 드랍됩니다. 이번 임무에서는 주피터와 슈퍼골련 이명 빨콩이 등장하게 됩니다. 빨콩을 일단 움직이지는 않지만 주피터가 좀 곤란할 거예요. 일단 보급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. 일단 제대로 소환하지 말고 이 임시 헬리포트를 점령합시다. 여기서부터는 몹이 좀 강력해지니까 제대를 좀 더 강하게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. 두 칸만 움직이고 지휘부에 제대를 하나 소환해 줍시다. 일단 탄약이 떨어졌으니까 헬리포트를 점령해 주시고, 이쪽 제대로 움직입시다. 누군가 모르지만, 당신은 아직 안심해. 절대 지시합니다. 승리의 기쁨.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. 誰だか知らないけど、あなたはまだまだよ。心の声。だけど絶対、飛行機を逃す勝利の喜び。私にはそんなものないよ。 正義が勝った。攻撃。勝ちました。
일단 보급로는 건설됐습니다. 주피터도 전부 약체화가 됐으니까 잡아주시면 됩니다. 보급로를 두 턴만 지켜주시면 끝납니다.